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밴브랩 H2D 일주일 사용기를 막 이것저것 세팅을 하다가 재밌는 결과가 나와서 한번 중간에 영상을 한번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두 개의 출력물 중에서 어떤 게 밴브랩 H2로 뽑았는지 혹시 아실 수 있을까요? 하나는 H2D 콤보를 이용해서 멀티필라멘트 기능을 이용해서 사색으로 뽑았고, 똑같은 데이터를 하나는 A1 콤보를 이용해서 출력을 했습니다. 자, 과연 또한 출력물이 H2D로 보이십니까? 약간 이렇게 줌을 해서 보면 짜자잔, 일단 얼굴 쪽, 그 다음에 전체적인 디테일들, 얼핏 봐서는 사실 구분을 거의 못할 정도로 비슷하게 나와요. 사실 H2D 부분이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다고 해서 약간 기대를 했는데 거의 비슷해 보이죠? 근데 자세히 보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어느 쪽이 A1 콤보로 뽑았는지 아시겠죠? 정답은 바로 이쪽입니다. 이 친구가 H2D가 아니고 A1 콤보로 뽑은 거예요. 얼핏 봐서는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해 보이나 자세히 보면 디테일에 좀 차이가 있죠. 뒷부분 아까 봤을 때 이 등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Z축 결 자체가 그래도 H2D가 조금 더 잘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H2D도 약간 울퉁불퉁하게 나오는데 이건 데이터 자체가 좀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도 A1 자체는 조금 더 퀄리티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뭐 이 정도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A1이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밴브랩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기준이 저가형 프린터라고 할 수 있는 A1 미니부터 가장 고가의 프린터로 나온 H2D까지 전체적 퀄리티가 상당히 훌륭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야, 근데 H2D는 350만원에 하는데 이거를 그럼 굳이 퀄리티를 비슷하면 살 필요가 있어? 라고 하는데, 여기서 오늘 갑자기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이 퀄리티가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었고요. 바로 실제로 요거를 출력하는데 걸린 시간이 얼마 걸렸을까, 요에 대한 부분인데, A1 콤보로 요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는 약 16시간 55분, 거의 17시간이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멀티필라멘트를 사용해 본 분들은 공감할 내용일 겁니다. 요 정도 시간은 걸리죠. 그런데 요 똑같은 데이터를 H2D로 뽑았을 때 얼마나 걸렸을까? 무려 7시간 45분이 걸렸습니다. 7시간 45분. 자, 엄청나게 짧은 시간이죠. 이번에 밴브랩이 이 듀얼 노즐 들어가면서 슬라이서 자체를 좀 개편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슬라이서 자체에서 듀얼 노즐을 이용해서 필라멘트를 분배를 해주는 알고리즘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부분, 그래서 퍼지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한쪽 노즐에 좀 몰아서 출력해주는 그런 기능이 추가된 것 같아요. 그 결과로 이 두 개 출력물이 퀄리티는 거의 비슷하고, 사실 H2D 조금 더 좋지만 요 데이터 기준으로 사실 좀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쨌든 거의 비슷하게 나왔을 때 시간이 반으로 줄었다. 야, 근데 이게 시간이 반으로 준 것도 사실 엄청나죠. 요거 하나 뽑는데 16시간 걸려. 그럼 다시 힘들지 않아요? 17시간 이상이 걸리니까. 근데 한 8시간 정도면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 이것도 괜찮죠? 상당히 빠릅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빨간색만은 이제 한쪽 싱글 노즐로만 다 뽑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퍼즐을 많이 했다고 해도 여기 보면 아주 미세하게 검은색으로 그 검은색의 흔적들이 좀 묻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파란색인지 검은색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약간 갈색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시간이 많이 줄은 것도 있는데 시간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똥냥이에요, 똥냥. 이 퍼즐 하다 보면 똥이 발생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 스파이더맨 하나 뽑기 해서 발생한 똥입니다. 이건 뭐 밴브랩 쪽에서 워낙 악명이 높은 이슈죠. 아무래도 이 같은 색을 뽑다가 다른 색으로 넘어가야 될 때 이렇게 지금 보시면은 그라데이션으로 똥이 묻어나죠. 다른 색을 깨끗하게 닦아내주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이만한 출력물 하나 뽑는데 이만큼의 똥이 발생이 돼서 필라멘트 낭비가 상당히 심했잖아요. 그런데 이 H2D로 뽑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두두둥, 짠! 요만큼 나왔습니다. 진짜예요, 여러분. 야, 이거 제 리얼입니다, 리얼. 보시면은 엄청난 양의 차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라이서에서 빨간색 쪽을 한쪽 노즐에서 몰아줬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발생하는 빨간색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흰색, 검은색, 파란색들만 똥을 닦아서 쓰다 보니까 압도적으로 전체적인 필라멘트가 낭비되는 게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시간도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과연 필라멘트 양이 얼만큼 줄어드는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1으로 뽑은 거. A1으로 뽑은 거를 부어보면 요게 대략 156g입니다. 156g. 156g. 스파이더맨이
64g이거든요. 64g을 뽑기 위해서 무려 156g, 거의 3배를 필라멘트를 써서 낭비를 했죠. 자, 그럼 HTUD로 뽑은 거 과연 얼마큼 될 것이냐. 짠, 22g, 22g. 요 정도면 사실은 얼마든지 납득할 만하죠. 상식적으로 요 정도 뽑으면은 그래, 뭐 그렇게 낭비는 아니고 이 정도는 뭐 사용할 수 있지. 그 다음에 요거 뽑는데 한 8시간 걸려? 그럼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이 정도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아직 뭐 H2D를 많이 써본 건 아니지만 짧은 시간 동안 한 2, 3일 정도 써보면서 각종 테스트를 하면서 뭐 다른 결과들도 향후 영상을 만들어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쓰면서 가장 H2D의 가장 큰 부분은 결국이 듀얼 로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듀얼 로저 시스템을 쓰는 것 덕분에 이 출력 시간도 거의 반 이상으로 줄어들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이 엄청난 똥량을 확 줄일 수 있다. 낭비도 줄이고 시간도 줄이고 아주 좋죠. 그래서 이것만으로도 이 정도의 가격을 태울 만한 가치가 있을까에 대해서는 뭐 약간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일단 뭐 절대적인 출력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분명히 매력 포인트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어떤 형상이나 어떤 컬러로 출력을 하는지에 따라서 또 소모되는 똥 양이 다른다든지 그런 건 다를 수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봤을 때는 야 이게 듀얼 로저 시스템 밴브랩이 슬라이서와 같이 만들어낸 이 시스템이 아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원래는 일주일 정도 사용하고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요거는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서 급작스럽게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향후 좀 더 써보고 일주일 사용기 영상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내용도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